자, 희귀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죠. 이수 앱지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최고치의 실적을 거뒀다고요? 네, 이제 이수 앱지스가 지난해 이제 매출 543억 원, 그다음 영업이익 39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그다음 영업이익은 연간 기준 첫 흑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수 앱지스 지난해 실적은 고소병 치료제 에버서틴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브리병 치료제 파바갈이 있는데요. 이 두 개 품목이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 들어오는 병이에요. 고소병, 파브리병이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뭐 이게 흔한 질병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고 환자 보기도 어려운 질병인데요. 이제 먼저 고소병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효소에서 유전적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내 특정 효소가 결핍돼서 이제 당지질이 비장이나 간 등에 축적되는 질환인데요. 이게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무서운 병이네요. 네네. 이제 네. 외향적인 특징이라고 보자면 일반적으로 배가 좀, 아까 말씀드린 당지질이 비장 이런 곳에 축적되기 때문에 배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뭐 뇌와 네, 배가 네. 이제 부풀어 오르는 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제 그래서 폐와 뇌 기능도 저하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파브리병 같은 경우에 역시 효소와 관련 있는 질환인데, 이제 X염색체 관련 유성 열성되는 희귀한 유전성 대사 질환입니다. 발생 빈도 역시 12만 명당 한 명꼴로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고요. 네. 대부분 이제 이미 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성인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조금 뭐 예후도 좋지 않고 좋지 않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효소와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기술에 특화된 것 같은데, 자, 이수 앱지스 이 치료제 매출이 많이 좀 일어났겠죠? 네, 이제 에브서틴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매출이 349억 원으로 전체 매출, 이수 앱지스 전체 매출의 6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바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처방 증가에 따라서 내수 매출이 102억 원을 기록하면서 첫 이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아, 네.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제 러시아 수출이 더해지면서 이 파바갈의 매출이 12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고소병, 파브리병 이거 우리나라 말로 고칠 수 없나요? 질환 자체가 워낙에 이제 뭐 고유명사처럼 써야 되다 보니까 네,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자, 작년에 상당히 네, 흑자도 전환이 됐고요. 네. 최고치, 최고의 실적도 기록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수 앱지스는 역시 이제 수출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을 더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에브서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이란, 알제리 등 8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란과 알제리 등 5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알제리 수출의 경우에는 이제 뭐 국가 입찰에 낙찰 받아서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예상되고요. 여기 이제 더해서 이제 이라크 보건당국에 에브서틴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제 이라크 지역에도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중이어서 이제 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략하고 이후에 유럽과 북미까지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일단 에브서틴은 중동 쪽 먼저 공략을 하고요. 네. 자, 그럼 파바갈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파바갈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 쪽에서 매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협력사인 페트로박스와 추가 진출국 확대를 위한 협력 중에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이쪽 지역으로 진출할 예정이고요. 이제 파브리병 환자 규모가 해당 지역에서 국내의 6배에 달하기 때문에 매출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일단 선진국보다는 네. 일단은 개발도상국 정도의 네.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자, 뭐 이 정도로 해서 만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성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성장할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지 증권업계에서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이수 앱지스가 매출 706억 원, 영업이익 9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해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 30%, 그다음 140%가량 증가한 것인데요. 이제 이수 앱지스는 이제 기존의 수출 국가로 치료제를 수출하는 것 이외에도 기술 수출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요 부분도 좀 기대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수 앱지스 지금 전망까지 봤는데요. 자, 그럼 기술 수출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이제 말씀드린 기술 수출 관련해가지고는 네. 이제 뭐 ASM 항체 기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ASM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과발현되는 염증 유발 효소입니다. 역시 효소와 관련된인데 이제 ISU-203 같은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제 전임상까지 완료한 상태로 이제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이제 증권업계 쪽에서도 이제 이 기술 수출이 성사된다면은 뭐 매출이나 실적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장업체죠? 네, 상장업체. 아무래도 뭐 이수화학이나 이수페타시스와 관련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그 계열사 아닌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수웹지스의 신약들과 관련된 사항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